또 다리 끼난 게 뭔가 또 운명이었을까요? 나는 새삥, 모든 게 다 새삥.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근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블 12인치 핫토이 피규어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캡틴 아메리카 스텔스 슈트 그리고 블랙 위도우 네, 단독 영화 버전 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또 다리 끼난 게 뭔가 또 운명이었을까요? 뭔가 닉퓨리 느낌 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애꿎은 이대도 여러분들께 쉬지 않고 영상을 또 보여드리는 이상호TV 비교적 가장 신제품들 둘입니다. 네, 요렇게 두 개를 한번 쌍으로 또 보여드리는데 마블 요즘에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이제 블랙팬서2는 개봉을 안 할 때긴 하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쉬헐크라든지 뭐 미즈마블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지금 봤어요. 억지로 다 봤는데 조금은 실망스러운 이 마블의 행보인데 네, 그래도 우리 때 네, 이 엔드게임까지는 뭐 그래도 네, 1등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의 네, 엔드게임 스텔스 슈트는 기존의 윈터 솔저 버전과도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기 블랙 위도우는 또 엔드게임의 블랙 위도우와도 또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마블 뽕도 같이 좀 눌러주세요. 올려주세요. 블랙팬서 재미없기만 해봐 진짜. 이제 진짜 손절할 거야. 자! 캡틴 아메리카 되겠습니다. 윈터 솔저 버전이 아니고 엔드게임 버전이에요. 영화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드게임 초반에 네, 처음 타는 이제 우주선을 탈 때 캡틴 아메리카가 이 수트를 입었어요. 스텔스 수트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은폐은폐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옷을 입은 게 아니냐라는 추측은 제가 하고 있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스텔스 수트라고 써 있네요.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참 그 여담인데 최근 그 완다비전 앤 비전을 구입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시크릿 베이스에 가서 신버전 구버전을 비교해봤는데 아니 신버전이 훨씬 조형이랑 이런 근육 바디랑 이런 것들이 되게 개선돼서 잘 나왔더라고요. 아 사야겠어요. 너무 똑같긴 한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윈터 솔저 버전의 이 스텔스 수트와 엔드게임 버전의 스텔스 수트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여러분께 직접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새삥 모든 게 아 너무 좋네요. 제가 처음 만졌을 때의 느낌들은 확실히 이런 바디 핏 자체가 많이 개선됐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여전히 이렇게 수트 자체에 이제 이 고관절의 움직임이 막 크진 않지만 네, 뒤에 무릎 자체는 굉장히 잘 움직이는 것 같고요. 관절의 움직임이 너무 좋진 않지만 기존의 윈터 솔저 버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바로 윈터 솔저 버전 한번 꺼내볼게요. 아 수트의 디자인은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만 딱 양쪽 두 개를 비교해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확실히 이 실루엣 전체적인 이런 프로포션이 최근 게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얘가 약간 어깨가 좀 이렇게 약간 부자연스럽게 올라가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 친구는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포즈를 할 수 있게 핫도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바디 자체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수트의 이런 질감들이나 재질들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비교의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뒤쪽이 특히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이 친구는 일체형이에요. 뒤에 바디 자체에 지퍼가 보이지 않지만 네, 윈터 솔저 버전의 스텔스 수트는 뒤에 지퍼가 보입니다. 카라 이런 부분들도 네, 훨씬 더 네, 최근 버전이 또 정말 자연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쉴드 마크도 조금의 변화가 있고요. 이런 은색 스티치 자체가 조금 더 그죠? 네, 새삥으로 나는 새삥 모든 게 다 키는 어떨까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눈알이 하나여가지고 그래도 네, 최근 수트가 조금 더 높은 느낌인데요. 아 너무 원초적이면 죄송합니다. 이거를 그죠? 캘리퍼를 가져와서 뭐 잴 수도 없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이 옆에 라인은 톤을 좀 더 죽였어요. 여기는 약간의 이제 버건디 색깔을 조금 더 톤 다운을 시켰다면 이 친구는 네, 기존의 스텔스 수트는 조금 더 빨간 느낌이 더 있죠. 혹시나 스텔스 수트 가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이 친구는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비전 제가 얘기했듯이 살짝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스탠드도 그죠? 네, 기존의 육각 스탠드와는 동일하지만 이런 식으로 네, 심볼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네, 언마스크 헤드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마스크 헤드는 제가 그냥 딱 봤을 때는 엔드게임 캡틴 아메리카와 네, 마스크 헤드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그죠? 뭐 시선 처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일단은 비슷해 보이는 조형입니다. 자, 그리고 와...
왜 이렇게 방패가 퀄리티가 점점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죠? 다이캐스트는 아닙니다. 네, 플라스틱인데 다이캐스트처럼 보이게 네, 앞뒤로 표현들이 너무나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츠 두 개 더 있네요. 그리고 손 파츠는 세 개밖에 안 들었습니다. 얘네가 이제 뭔가 손 파츠를 조금 줄이는 건가? 아니면 얘가 그거밖에 없는 건가? 그죠? 네, 여기 주먹진 손 파츠 외에 네, 방패를 잡을 수 있는 손, 양손에서 한 쌍이 더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뭐 약간 요거는 뭐 어떤 걸 표현을 했을까요? 이렇게 손을 쫙 펼친 왼손만 들어가 있거든요. 아무튼 손은 딸랑 다섯 개가 들어가 있다. 야, 요거는 스태츄인데 또 좀 느낌이 다릅니다. 초반에 이제 그 타노스가 있는 곳에 쳐들어가서 네, 이 손을 이제 탁 쳐내고 이제 그 건틀렛을 딱 잘라내고 딱 봤는데 인피니 스톤이 없어. 그 느낌, 굉장히 데미지가 많이 들어간 느낌의 이 6분의 1 스케일의 네, 이 건틀렛. 이런 식으로 오히려 스톤도 안 들어있고 뭔가 다 이렇게 그저 문드러진 이런 또 건틀렛의 느낌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패기 카터가 들어있는 요 나침반. 네, 치타우 리셉터를 가지러 이제 갔을 때 과거의 캡틴과 현재의 캡틴이 만나잖아요. 그때 떨어뜨렸던 그 침까지 나는 그 나침반이 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만 캡틴 아메리카가 수트가 3개죠 벌써. 네, 원래 엔드게임 때 입던 여기 비닐이 조금 있는 오리지널 그 느낌의 수트, 어벤져스 1 느낌의 수트, 2012 수트라고 뭐 부를까요? 그리고 요 스텔스 수트까지. 요 정도 느낌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스텔스 수트에 총 들어가 있는 루즈 구성이고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단독 영화 버전의 블랙 위도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블랙 위도우 마크가 네, 앞에 이렇게 전면에 되어 있고요. 요것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죠? 네, 투명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겠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사실 이 까만색 수트도 예쁘지만 저는 그 원래 화이트 수트가 굉장히 탐났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열었을 때 구성은 네, 이런 느낌이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태스크마스터의 방패가 먼저 눈에 딱 보이는데요. 요거는 뭐 기존 태스크마스터 방패랑 또 똑같겠죠? 보여드릴게요. 아, 요거 자석이겠죠, 당연히. 뒤에가 왜냐면 아무것도 없다. 야, 안에 얼만큼 비닐 넣어놓은 거냐, 이거. 어떡하냐. 어머. 일단은 단독 영화 버전의 블랙 위도우 역시나 육각 스탠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네, 이렇게 느낌이 이렇습니다. 어때요? 뭔가 딱 여기만 잘라서 봤을 때는 뭔가 목이 좀 짧은 듯한 느낌을 또 조금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카라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네, 이런 핏이네요. 네,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정상적인 느낌입니다. 딱 그죠? 블랙 위도우의 무기 이렇게 예, 감전될 수 있는 이런 봉. 네, 항상 이 무기를 어디서만 들어오는 거야? 닉퓨리가 주나? 요거 영화에서 또 아시죠? 얘를 딱 구부려가지고 그 낫으로 탁 돼가지고 막 비행기에서 떨어질 때도 막 그랬던 느낌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한 쌍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구부려서 세팅되어 있잖아요. 얘가 요런 식으로, 그죠? 요렇게 한 쌍이 들은 거고요. 네, 거기에 플러스 추가로 네, 요렇게 조준경과 아래에 뭔가 더 장착이 된 네, 권총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총이 총 3개네요. 야, 진짜 마블뽕이 빠졌다. 이게 지금 단독 영화 버전에 나오는 요 루즈가 한 쌍이 있는데 요게 뭔지 아시는 분들 혹시나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네, 전기에 이렇게 충격하는 그런 건가? 상대적으로 블랙 위도우는 굉장히 많은 손 파츠를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그 무기들을 잡는 손이 한 쌍, 네, 또 이렇게 권총 잡는 손이겠죠, 그죠? 또 한 쌍. 그리고 또 이렇게 예쁘게 뭔가 포징을 했을 때 괜찮을 만한 네, 손 파츠가 또 이렇게 한 쌍 들어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엄지 중지를 펼치고 있는 손이 한 개,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쭉 펼치고 있는 네, 요 오른손 한 개 해서 주먹진 손 파츠까지 해서 손이 총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또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블랙 위도우 엔드게임 버전이랑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 둘 다 사실 이 얼굴 조형 자체는 너무 좋고 헤어스타일의 변화 그리고 수트의 변화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블랙 위도우가 초반에 그런 식모에서 이렇게 조형모로 바뀌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제가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됐다면 뭐 업그레이드 된 게 뭐냐면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그냥 뺐다 꽂았다 할 수 있어요. 봉 자체를. 이 단독 영화 버전의 이 친구는 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방향 자체를 딱 맞춰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게 뭔가 포징을 좀 고려한 네, 이런 각도 조절도 된다라는 거. 권총들은 두 개 여기다 또 꽂아줄 수가 있고. 그래서 블랙 위도우 수트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약간의 이런 뭔가 네, 군용 녹색 느낌이 살짝 들어가 있고 네, 은색 로고에서 금색 로고로 좀 바뀌었다라는 게 또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캡틴 아메리카 스텔스 수트 엔드게임 버전과 블랙 위도우 단독 영화 버전의 또 제품도 이렇게 보여드려봤습니다. 확실히 계속해서 핫토이가 진화되고 있다. 하지만 또 비싸지고 있다. 굉장히 이제는 뭐 20만 원대의 핫토이를 구매하는 게 추억이 돼버림. 이제 기본적인 것들도 이제는 거의 30만 원이 넘어가는 이제 네, 고가의 장난감이 또 되고 있는데요. 참 뭐 여러모로 취미하기는 뭔가 쉽지 않은 네, 그런 시절인 것 같지만 또 마블뽕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의 이 가격이 또 좋아요. 그래서 네, 뭔가 또 덕질하기에는 또 조금은 네, 또 괜찮은 시절이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까지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